제가 그한 3년 정도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혼자 집에만 있게 되고 좀 되게 모든 게다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어떤 마음 때문인지 이렇게 힘든지도 잘 모르겠고 자꾸 막 되게 힘들기만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약간 마음쇼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너무 무섭긴 한데 좀 평소에도 되게 좀 항상 위축돼 있고 약간 무서워하는 항상 언제나 좀 항상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나 뭐 어떤 상황들이나 그러다 좀 그런 두려움들을 좀 많이 좀 많이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쇼를 통해서. 저는 딸들을 낳고 키우면서 학원도 보내고 뭐 옷도 사주고 다 했는데 정말 사랑을 내가 사랑을 너무 못 주고 있었구나 이런 걸좀 많이 느끼고 진짜 사랑을 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서 마음쇼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떨리고 한데 영채님께 저와 우리 딸들 가족을 맡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사회생활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냥 두려움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뭐 실수가 나진 않을까, 문제 생기진 않을까, 그거로도 또 벌벌 떨고, 그리고 상사 눈치 보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위축돼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눈 뜨고 자기 전까지도 그냥 두려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마음이 너무 지옥밭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되게 개미움이거든요. 죽이고 싶은 살기가 있는데 이걸 안 봐서 더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라님께 이실직고하고 저를 죽여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네. 저 죽여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운영해오던 회사가 작년서부터 많이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 존폐 위기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게 잘 넘어 한 달 그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막 무섭고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매번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60평생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힘들까? 마음을 좀씩 보다 보니까는 마음을 보고 인정하다 보니까 아우 엄청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도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그동안에 미움도 너무 많이 참고 살고 그래서 이번에 헤라 엄마한테 아, 제가 60평생 안 보고 다 버렸던 그 마음 그래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죽이고 싶어서 왔습니다. 끝나는데 너무 약간 속이 너무 후련하고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헤라 엄마가 가까이서 볼수 있어 너무 좋았고 일단 세션 받으면서 너무 약간 진짜 정말 천국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서 어디서 다시는 못할 경험을 한것 같아서 너무 지금 행복해요. 열심히 일하고 다시 수행 열심히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 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이해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헤라님이 제 사연 읽으면서 팩트폭행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마음이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고
수치가 올라오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제가 열등한 여자라는 걸 너무 잘 알았는데 인정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헤라님과 함께 헤라님 앞에서 인정하니까 속이 그렇게 후련하고 아픈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여자 열등이 많이 인정해서 똥싸배기가 아니라 커가지고 어른 돼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도 하고 헤라님의 10만 용병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절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도 너무 다정하게 잘해주고 딸들도 말 잘 듣고 서로 싸우고 하지만 착한 딸들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항상 너무 죽고 싶었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이제 이유를 헤라 엄마 세션을 통해서 엄마가 열 달 동안 저를 계속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속 의문이었어요. 왜 열 달 동안이나 그렇게 나를 계속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 엄마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헤라 엄마한테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좋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딸들도 우리 가족들도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사랑을 일깨워주신 헤라 엄마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헤라 엄마 따라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라 엄마 사랑해요. 저는 세션을 하다 보니까 세션 하기 전에는 공부하면서 맞계명하고 할 때 엄마한테 굉장히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걸 느끼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엄청 내가 미워했다라는 거를 알았는데 오늘 세션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엄청나게 엄마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게 올라오고 결론은 그게 내가 나를 수치준다라는 거를 헤라 엄마를 통해서 알고 나니까 엄마한테 정말 엄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참여하고 또 나를 이렇게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절수행하면서 마음 열심히 잘 보면서 회사 튼튼하게 잘 해서 이제는 60대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헤라 엄마가 계시니까 좋은 거 있으면 엄마 해드리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헤라 엄마.